포천스 주가 조정을 하여 네,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회의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무혐의와 불똥튀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습니다. 우선 김건희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 학위 논문 사진 철회와 각종 법령 위반 의혹에 다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합니다. 공부와 한 사태 등 추가 피해 실제 이익 대응해 주기를 당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